자, 지금은 쉬운 배치는 아니에요. 들체 한쪽에 구멍이 살짝 나 있는 배치군요. 그러면 그빈 구멍을 네. 막아야 되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배치가 아니에요. 자, 출발했어요. 자, 길게. 자, 괜찮아요. 다 괜찮아요. 들어가면 있죠. 돌아서! 오! 오! 와, 대첩 마무리! 다처클로! 자, 23-24. 딥리그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화카드입니다. 자, 이번 파이널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던 초콜릿 선수. 자, 마지막을 장식하는 뱅크샷으로. 와, 네.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업은 김병우 선수가 나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짠 라인업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3승 3패까지 와서 7차전 빙의 대결로 갈 것으로 보였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게 하나카드가 4-1로 경기를 끊어버렸습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1세트를 내주는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끝까지 5세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엑스켈의 엔터카 선수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. 자, 스케벤터카 선수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머릿속에 그린 게 아닌데 말이죠. 지금 이 시나리오는 김병호 리더 혼자만의 시나리오가 아닐 거예요. 네. 자, 전체적으로 이 하나카드 선수들이 둘이도 아니고 하나로 꽁꽁 뭉쳐서 모든 결과물을 1차전, 2차전 거듭날 때마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뭔가를 대처 너무나 잘해준 네. 하나카드입니다. 자, 딸 김보미도 지금 이제 와서 우승을 또 축하를 해주네요. 그렇죠. 본인 팀은 너무 아쉬운 나머지, 그러나 아빠 팀인 하나카드를 또 응원하러 자리에 함께 했어요. 네. SK 렌터카도 잘 싸웠어요. 졌지만은 너무나 아쉬운 SK 렌터카의 이런 시즌이 된것 같은데. 그렇죠. 7차전까지 끌고 가는 명승부. 자, 뭐라고 하는지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, 자, 김병우 리더 농담으로 이랬을 수도 있어요. 오늘 작전은 나의 공이 크다. 자, 나에게 최대한의 공을 돌려다오. 그런 농담을 했을 수도 있는 라인업입니다. 농담이죠. 네. 자, 이 길은 패배죠. 인공위성에서 봐도 없던 길이에요. 와, 도대체 몇 쿠션이 맞고 들어가는 겁니까? 야, 전혀 지구상에 없던 길을 마지막 네. 1점 해결을 합니다. 마지막 대패전으로 마무리 짓는 첫 골.